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정리하고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좀 특징적이었다고 좀볼수 있죠. 최근까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특히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고, 아마케도 있었어요. 4월 14일부터 이루어지는 아마케 관련된 기대감, AACR이죠. AACR 관련 기대감이 존재를 했다. 6월 달에 또 ASCO가 있습니다. ASCO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래 이제 전반기에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데, 그 흐름이 전반적인, 유동성에 대한 축소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기대감도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차트 잠시 한번 같이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반드시 봐야겠죠. 꾸준하게 이제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강하게 오르면서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이번 주한주 뽑아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차전지 기업들이 좀 쉬어가면서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이날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천을 해드렸는데 또 크게 상승을 하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은 제약바이오 대장주는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10만 원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서 물을 타실 분들은 미리 타셔라. 그래서 지금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12만 원, 13만 원대 사신 분들도 하방에서 저의 말을 듣고 또 함께 돌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권을 넘어갔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지금 바닥을 잘 잡아왔고, 지금 여기에 대한 시세가 한 10만 원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 번만에 상승하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행보와 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정진 회장이 뭐 돌발적인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었고, 저는 이제 선별적인 좀 접근을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과거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니거든요. 실패가 되면서 주가 크게 빠졌었고,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던 매드팩토 이런 것들도 이제 앞에서 이제 병용임상 관련해 가지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 이제 빠져버렸죠. 빠지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뢰를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뭐 신라젠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코오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오늘 시장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저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제가 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것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반도체 주들이나 또는 2차전지 주들이 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군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대신 종목별로는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 가지고 삼알루미늄이 상당한 강세를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WCP 분리막 관련된 기업들이 또 다시 신고가, 윤성 FNC, 자 윤성 FNC죠. 윤성 FNC 이것도 이제 우리가 믹싱 공정, 전국 공정 안에서 믹싱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에코프로 기업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로 지날수록 큰 탄력을 보이지 못한 채 반도체주들도 큰 탄력을 보이지 못했어요. 뭐 PSK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볼수 있는데, 화요일까지는 좋은 모습 보였지만 수목금 좀 연이어 좀 빠지는 모습들이었고, 대신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는 뭐 아스플로 이런 개별주들이 좀 좋은 모습 끝까지 한번 보여주는 모습들, 그리고 에로티베큐 뭐 이런 뭐랄까 이제
한 설비 관련된 기업들, 이건 진공펌프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워낙 섹터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좀 쉬어가고 일부 종목은 달려가는 그런 개별적 양상,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개별적 양상들이 좀 드러났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특히 이제 뭐 우리 의료기기 관련주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주들, 게임주들, 엔터주들 대부분 다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고, 지금 현재 섹터군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것이 이제 치과 관련주들이 현재 신고가를 좀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주들, SM도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인데, SM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큐브 엔터, 그죠? 다시 신고가 가는 모습, JYP 신고가를 족하고 있는 모습,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FNC 엔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금요일 시장만을 놓고 보면 이제 화장품들도 조금 움직였어요. 뭐 코스맥스가 조금 반등세, 뭐 아모레퍼시픽 또는 이제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많이 빠졌었거든요.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기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 그죠?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데브시터즈나 또는 지금 크래프톤, NC소프트, 뭐 컴투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조금씩 지금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거지,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는 이 기업들이 좋아서 간다기보단 악재는 선반영 되었다, 그런 느낌이 강하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인가,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우선은 이제 다음 주 중요한 것이, 저는 2차전지는 이거라고 봐요. 뭐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빠졌다, 그런 것들은 조금 과장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그 정도 뭐랄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열심히 쓰겠죠. 근데 그 정도 그걸로 인해서 에코프로 빠졌다 보기보다 MSCI 지수 편입이 17일날까지 들어왔던 것이 5월 12일날 반영됩니다. 근데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은 포함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기업이 이제 지금 현재 코스모 신소재, 금량, 에코프로였거든요. 이 기업들이 지금 보면 조정이 다 났어요.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에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 조금 조정세가 좀 들어온다, 뭐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이 수급이 빠진 거 맞았습니다. 과거에 100이라면 지금은 한 50, 60 정도로 많이 빠졌다. 근데 이것이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수급은 좀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이 나빴을 때도 2차전지가 오르면서 시장을 버텨주는 힘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과거만큼에 대한 100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장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은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투자 심리는 이미 봄입니다. 제가 뭐 매일 하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심리는 이미 봄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다. 중국이 이번에 2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101점은 아니지만 50, 60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50, 60점에 대한 부분에서 콩고물이라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좀 선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마지막에 조금 금요일날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우리가 팡이라고, 팡 관련주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아마존이나, 자 아이고 지금은 조금 빠졌는데요. 아마존이나 또는 이제 알파벳, 그리고 지금 아마존, 알파벳, 메타, 자 요런 쪽이 지금 현재 주가가 최근 들어서 괜찮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최근에 반도체보다 더 좋은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AI 열풍을
차고 다시 한번 더 순환매가 좀 돌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AI 로봇 바람을 타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수급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뭐 그렇게 보고요. 다음 주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추천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본다면 일단 일동홀딩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유튜브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현재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특히 이제 저는 제약 쪽으로 봤던 이유는 지금 이제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오는 아직까지는 믿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제약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형주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것들도 지금 CMO 관련된 부분 자체 이슈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흐름이 바닥에서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좋은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대신에 좀 작은 종목으로는 일동홀딩스 이런 것들이 낙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배구조 개편도 이루어졌고 약가 인상에 대한 효과도 있다 보고, 두 번째 이제 반도체주 안에서 KNJ 지금 이 신고가 흐름을 좀 나타내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소모품 포커스링을 만든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이 과거에는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리스체 생산했던 것을 썼다면 지금은 이제 국내 기업으로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이 2차전지 시장, 그리고 전기차가 확대가 되면서 2차전지도 확대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경량화 이슈도 있었고, 그런 공정장비도 이슈가 되고 전장부품도 이슈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충전소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YMTEC이 한번 신고가를 갔다가 조금 조정폭이 좀 나왔던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좋은 움직임이 보이는 게 현대 엘렉트릭 뭐 이런 기업들이 현재 꾸준한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 관련주예요. 그 충전소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재룡전기, 저희가 추천주죠. 재룡전기도 현재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변압기 빅4라고 보면 일진전기가 빅4의 네 번째 기업인데, 앞서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나 또는 뭐 LX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조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다만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빅4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일진전기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일진전기 충전소 관련으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해왔는데요. 또 다음 주 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또 즐겁게 주식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